자,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결혼을 하고, 왜 자녀를 낳고, 왜 돈을 벌고, 왜 인생을 살아나가는지.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기 전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국적도, 우리의 성별도, 우리의 부모도 모든 것이 우리가 선택해서 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데요.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만들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결국 후회와 그리고 그 허탈함만 남는 그런 인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는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창조 원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물고기는요, 물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새는요, 하늘을 날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중을 나는 새라고 하죠. 그리고요,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자체도 만든 사람이 있죠. 창조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과 바다와 그리고 육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보고도 내가 있다는 것을,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창조자가 없다는 것을 핑계대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런데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을까요? 그래서 지금 원래 인간이요.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인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에서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요, 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온 땅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로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 인도 속에, 응답 속에 살때 우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졌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관계하실 때 말씀을 주고 관계를 하게 되시는데, 하나님이 최초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만 안 먹으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죽게 만들었냐고 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선악과만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존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불신앙이 바로 죄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이야. 그 죄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를 짓고 그 죄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진 인간은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이제 불신자 상태로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란 얘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는요,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요, 우상숭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미워하는 것에 대한 값을 주는데, 너희 아비부터 아들까지 3,4대가 멸망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멸망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죄를 범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자와 점술하는 여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무당이 많은데요, 칼날 위에 올라가서 막 춤을 추죠. 그런데도 하나도 배이지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정신이 돌아서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또 온갖 추잡한 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또 성공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생도 홀연히 재앙의 그물에 걸리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인생도 언젠가는 재앙의 그물에 걸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요, 하나님 떠나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신종 병명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밤에 잠 못 자는 불면증, 그리고 심각하게 요즘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한 범죄도 많이 생기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정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요, 반드시 육신의 이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만병의 지금 육신 문제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와 앉은뱅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질병이 오게 돼 있는데요, 많은 중풍병자 그리고 앉은뱅이 또 뭐 있어요? 요즘에 병명을 알 수 있는 병명을 알 수 없는 모든 병에 신경성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런 병명을 알 수 없는 원인도 모르는 병들, 그리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들, 불치병 이런 것들, 그리고 소경, 귀머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지금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또 오는 것이 내세 문제, 죽음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죽는 걸 옆에서 보니까 죽음은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죽음 이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는 것은 눈으로 보니까 믿지만 심판은 믿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죽음이 있다는 걸 믿으면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죽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지금 이 땅에서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땐 매일 행복하니까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 부자가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서 잔치를 벌이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지옥에 가서 물 한 모금을 구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공통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란 건데요. 불신자들도 지금 햇빛이나 그리고 비나 공기나 이런 자연적인 은총들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옥에는요, 그런 일반적인 은총들까지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한 모금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은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소원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이 있으므로 죽은 자가 가서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을 말하는 전도자를 주셨고 그리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을 사람들은 어차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세 문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만 겪고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는 그런 운명을 계속 되풀이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를 많이 지내지만 제사 안 지내는 많은 선진국들, 미국 이런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많고 또 못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영적인 유산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뭐를 만들어냈냐면요,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이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한 분이세요, 예수죠.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가지고는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선행이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착한 일 많이 하는 건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나요. 아무리 많이 착한 일 해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공부한 이 철학자들이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절대로 우리가 공부해서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요, 과학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이 과학의 발전으로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침대도 과학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침대 하나도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면증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칼로리다, 그리고 뭐 풍부한 먹거리다, 뭐 유기농이다, 지금 먹거리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위장병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레저 문화도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골프, 꽃꽂이, 무슨 온갖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해결책은 뭐냐면요, 바로 인간의 이 문제가 터진 바로 직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가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께로 올 길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신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완전한 왕, 마귀를 이기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이 영접이 뭐죠? 이 영접은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를 예수로 시인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주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영접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죠? 바로 예수 이름인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바로 하나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접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자의 축복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가요, 성령 내주입니다. 이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의 축복으로 주신 첫 번째 출발이 이 성령 내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구원은 완성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내주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인도는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는요, 이제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세. 이 성령의 권세는 뭐냐면요, 지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를 저렇게 정신문제, 영적문제로 시달리게 만드는 배후의 사단을 우리가 꺾어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복자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권능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 얻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천사들을 부리는 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우리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성령 보증.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럼요. 우리의 육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것은 우리의 영은요. 지금 하늘나라 생명책에 등록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 증거. 이 성령 증거는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이 여섯 가지를 받은 사람은요. 지금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영접하고 나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런 축복의 결과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지금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